안녕하세요. 건강생활입니다. 오늘도 해가 넘어갔어요. 오늘은 비가, 일기예보가 거의 잘 맞는 것 같아요. 소나기가 온다는 시간대에 거의 맞게 주룩주룩 쏟아지고 그치고 쏟아지고 그치고 정말 소나기,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잠깐씩 그렇게 쏟아졌답니다. 근데 바람 지금 엄청 시원해요. 소나기가 와서 그런지 바람 정말 시원해요. 서늘할 정도? 네, 가을 찬바람 부는 그런 느낌이에요. 서늘한 느낌? 그런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옥상이라서 더 시원한 건가요? 아, 이렇게 보다 보면 하엽이 이렇게 꼭 눈에 띄어요. 와이, 화이트 팜 쳐라. 와이. 꼬리가 요렇게 요렇게 많이 길었네요. 꼬리가 모양이 구불구불해질 것 같죠. 어쩐지. 그냥 어차피 어쩌겠어요. 그냥 자라는 대로 그냥 모양 나오는 대로 봐야 되겠죠. 요렇게 많이 길었답니다. 꼬리가 계속 길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 팜 쳐라.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핑크 플로라. 정말 배추 같았던 아이. 들여서 지금 3년째, 저하고 3년째 살고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다져졌어요. 얼굴이 많이 작아졌어요. 핑크 플로라. 그러고 이 아이, 환엽 롱기시마도 이렇게 별탈 없이 잘 자라고 있네요. 환엽 롱기시마. 이 아이는 에스메랄다 쳐라. 생얼로 풀리면 예쁠 것 같아서 드렸다고 한 그 에스메랄다 쳐라. 생얼로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생얼로. 오, 풀릴 건가 봐요. 이렇게 생얼로 풀리는 중인가 봐요. 생얼로 풀리면 꽤 여러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에스메랄다도 이렇게 풀릴 것 같은 느낌. 휴밀리스 이 아이도 맑고 예쁘죠. 휴밀리스가 두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맑고 예쁘네요. 하엽도 생기고. 아리엘. 도대체 아리엘 안 같다고 했던 그 아리엘. 이제 아리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서서히 많이 이제 아리엘처럼 많이 달궈졌어요. 아이, 레귤렌시스. 레귤렌시스도 정말 여리여리해서 정말 입도 얇고 여리여리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짱짱하게 다져지고 이렇게 짱짱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내주고. 자구를 다 키워야 되나 따줘야 되나. 지금 저렇게 자구를 많이 냈네요. 이렇게 레귤렌시스. 요 엘샤 작년 여름에 정말 예뻤던 엘샤 보내고 정말 서운했었는데 간 아이들 다 그냥 잊어먹었는데 엘샤는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엘샤가 너무 예뻤었는데 그 예쁜 엘샤가 갔는데 자꾸 엘샤가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샤 4두짜리를 작년 가을인가 아무튼 드렸는데 이 아이가 또 드려서 보니까 깍지가 또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씻어서 약 뿌려서 그렇게 며칠 뒀다가 식재를 해줬던 그 아이인데 이렇게 오래 자구를 많이 냈어요. 오, 진짜 많이 냈네요. 자세하게 안 봐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그냥 자구 몇 개 나왔나 보다 했는데 오, 자구가 정말 많이 나왔네요. 오늘 자세히 보니까 정말 자구가 많이 나왔네요. 잘 살아주면 정말 예쁘겠어요. 가을에. 가을에 예뻐질 거 기대하면서 요 엘샤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네요.
가시오 조금. 많이 크게 키워보겠다는 욕심에 여기다가 심어줬는데 생각만큼 안 커요. 생각만큼 안 크고 자꾸 땀이 이 바람은 시원한데도 땀은 나요. 여름은 여름이라서 그런가 봐요. 생각만큼 안 크는 요 가시오 적금. 이 아이도 가시오 적금인데 이 아이는 다른 버전이에요. 초창기 가시오 적금인가 봐요. 이 아이는 완전 왕초보 때 왕초보 때 가시오 적금 사고 싶어서 농장 가서 얘기하니까 이게 가시오 적금이라고 주셨는데 얼굴이 내가 생각했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도 나름 단단하고 예뻐요. 이게 초창기 카시오 적금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버전이 이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카시오 적금. 와인피치. 저는 다 철화로 된다고 했잖아요. 생얼로 키우고 싶어서 하나에 드렸는데 이렇게 철화가 돼서 다시 생얼로 키우고 싶어서 생얼로 된 와인피치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다 철화가, 거의 다 철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생얼도 나오고, 이 뒤쪽은 하얗지 뭐, 뒤쪽은 철화고, 요 앞쪽으로는 생얼이 이렇게 몇개 있네요. 그래도 많이 생겼네요, 생얼이. 이렇게 생얼, 철화 섞인 와인피치. 그리고 요 뭘로 색감 예뻤던 뭘로 완전 오렌지색 뭘로였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을에 또 예뻐지겠죠? 요 아이도 제가 처음에 왕초보 때 드렸던 1호 뭘로 짱짱하긴 한데 오렌지색을 못 봤어요. 이 아이는 오렌지 뭘로가 아닌가? 아무튼 색감 들어온 거를 못 봤어요. 올겨울에는 색감 좀 보여주기를 기대한답니다. 이 아이는 오두, 여기 자구가 이렇게 하나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두 뭘로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얼굴이 많이 안 예뻐요. 아직 다져지지를 않아서 그런가. 많이 예쁘진 않아요. 이 아이는 얼큰이 뭘로. 얼큰이 대품 뭘로예요. 이렇게 뭘로 가을 되면 다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꽃대가 너무 정말 굵직하게 나오더니 정말 안 말라요. 아무튼 뭐 마를 날이 있겠죠? 마르면 뽑아내주고 요 양진 여전히 예쁜 양진 요 양진 예쁘죠? 아직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양진은. 요 나나우 꾸미니, 나나우 꾸미니 이렇게 예뻐요. 요 아이도 나나우 꾸미니인데 요 아이는 2,000원짜리 드렸던 아이들 셋인가 세 개일 거예요. 세개 합식한 거예요. 2,000원짜리 합식했는데 이렇게 자구가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한 몸처럼 이렇게 군생으로 살고 있어요. 요 아이는 초창기 때 제가 초창기가 아니고 왕초보 때 하나에 한 포트에 모종 포트 2,000원씩 주고 세개 사서 합식했던 그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제 우리 마커스가 꽤 많이 예뻐졌죠. 마커스 정말 뭐가 안 좋았었는지 정말 미웠던 마커스가 이렇게 이제 입장을 좀 채우면서 조금 예뻐졌어요. 레드노블. 레드노블이 여름에는 좀 이렇게 얼굴을 줄이고, 여름이라서 그런가? 색도 다 빼고 이러고 있어요. 가을 되면 예뻐질 거라는 생각, 기대도 하고, 아유, 요요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요아이, 색감 너무 예뻐요, 요아이도. 이렇게 오늘도 해 넘어간 다음에 올라와서 아이들 천천히 살펴보면서 또몇 아이 얼굴 보면서 또 주저리를 해봤답니다. 요 레드탄. 또 내일부터 계속
계속 비예요. 정말 비올것 같아요. 내일 거의 하루 종일 비 그림이 있어요. 내일부터는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 정말 비 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이번 주, 이번 주 내내 비 올 것 같은 생각이에요. 비 조심하시고 바람만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비는 오든 어쩌든 장마철이니까 비는 오는가 보다 하는데 바람은 좀 안 불고 왔으면 좋겠어요. 바람이죠. 오늘이 초복이죠. 초복인데 어저께 삼계탕을 얻어 먹었어요. 며느리한테. 그래서 초복 삼복더위예요. 이제 삼복더위 건강 잘 지키시고 그렇게 항상 즐거운 일상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